푸르른 페이스.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먼 옛날에 살았는데 예수님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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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할아버지기도 해요. 처음에 아브람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긴 여행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둘은 큰 약속을 하게 될 거예요. 함께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또 아주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진짜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이다.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하나님, 어떤 상을 주시려고요? 저는 아기가 없어요. 상을 주셔도 그것을 누구와 함께 나누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밖으로 나가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별들이 몇 개인지 다 셀 수 있겠니? 너의 자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는 하나님도 기쁘셨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여기까지 데려온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이 땅을 저에게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까요? 날 위해 소와 염소, 양, 산 비둘기와 아기 비둘기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각각의 가운데를 자르고 양쪽으로 놓았어요. 밤이 되며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었고 무서운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때 타는 불이 담긴 불그릇이 나타나 잘린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어요. 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잘리겠다.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나와 너 사이에 영원한 약속이다. 내가 너를 죽어가는 세상에서 구해내었고 우유와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다 아시면서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줘서라도 우리와의 이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받게 될 거예요. Thank you, Jesus.